지금 본인 하는 일을 남는데 그게 계속 해야 될지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 자신감이 없어 지금. 어? 자신감이란 게 뭐냐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자신감이 없고 또 그거를 막상 시작하면 그게 또 잘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전에 하던 걸 그냥 다시 손댈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내가 새로운 일을 다시 도전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사주대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전에 걸 다시 잡는다고 해도 잘 풀려먹지 못해. 그래요? 잘 들어봐. 전에 내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뭐 미용으로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 그러니까 미용 개통인데도 분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분야 한번 바뀌었어. 네. 근데 그 후에서도 또 한번 바뀌었어. 내가 전체적인 미용을 갖다 따져서 묻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이도 내가 거기서 계속 발전을 해서 아니면 안착이 돼서 크게 벌려먹던가 불려먹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중간 또 고비고비 넘어왔다는 얘기야 본인이. 그렇죠? 네. 그걸 잡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주대로 보면은 나한테는 전환점이 돼야 되는 시기라 내가 그거 다시 잡는다고 해도 잘 풀려먹지 못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헤어 쪽으로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 그러니까 미용 이거는 손놓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반영구랑 속눈썹만 계속 했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근데 지금 이제 그거 하지 안 하고 그냥 다시 헤어 쪽으로 할까 아니면은 제가 그냥 부동산 사무직 제가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면접을 받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그거죠 중개일 같은 건데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그것도 솔직히 본인은 사람하고 상대해서 말로 풀어먹어서 풀어먹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왜? 조금만 대하다 보면 막혀버리고 그러면 나는 속에서부터 벌써 핑 돌아. 뭐 핑 돈다는 건 눈물부터 핑 돌 수도 있고 머리부터 핑 돌아.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본인 승질머리가 되게 성깔이 있고 네. 아주 약간 못 참는 편이 참지도 못하고 그 성깔을 본인이 죽이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남 밑에서 일하거나 남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제 삶이 아니라 사계삶이었는데 그 원정들하고 문제들이 이번에 계속 있어가지고 막 소송까지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이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미용이. 그리고 본인 내가 마주 앉아 보니까 왜 이렇게 서러워? 서러운가요? 그냥 나는 신사탄을 되게 많이 해. 그지? 뭐 자꾸 안 풀리니까 계속. 그냥 본인 자책도 많이 하고 신사탄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런다. 안 풀려먹어서 일적으로? 그러니까 뭘 시작하려고 하면 자꾸 사람들하고도 안 풀리고 일도 하려고 하는데 돈도 안 벌리고 신세 한탄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벌어먹어야 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남의 밑에서 본인은 일을 할 수도 없어.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서 지금 엄청 답답하고 고민이 있거든요. 고민이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멀티를 잡지 말고 하나로 밀어붙여야지. 한 가지로. 그럼 이것 조금만 사 저게 괜찮다 싶으니까 귀는 얇아가지고 또 솔깃해 갖고 그걸 또 배워와서 또 해봤는데 또 잘 안 돼. 남들은 많이 번다는데 난 못 벌어. 그러면 또 아 뭐지 또 신세한탄 하고 있다가 또 이거 괜찮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만져 손으로. 맞아요. 이게 호기심이라기보다 막 이거 얘기하면 이거 나오면 또 이거 해보고 싶고. 이게 얘기가 나오면 또 이거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로 밀어붙여서 끝까지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자꾸 갈팡질팡해서. 큰일이다. 문제야. 그리고 내가 성공을 이루지 못한 거는 문제점은 따로 있는데 딴 데서 원인을 자꾸 찾으니까 그러는 거야.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이유도. 그 중간에 자꾸 본인이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포기를 쉽게 해 또. 이겨먹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말로 풀어먹고 그래. 맞아요.
사람들하고 막 트러블 생기면 막 피하려고 그러고 저는 막 싸우려는 느낌보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말문이 막히니까 본인은 그냥 피해버리고 그렇지 피해와서 뒤에서 울고 그래.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직업은 아니에요? 어? 미용이요? 아니 아, 부동산? 어 아. 맞진 않아 어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어 본인은 응? 문제점이 또 있다고 어떤 거야? 어? 그것도 그런데 내가 지금 옆에 사람 있죠? 네. 어. 그 사람하고도 지금 문제점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제가 얘를 만난 남자가 있는데 그걸 만나고 나서부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생겨.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기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맞나? 약간 이런 고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자 탓이야? 그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되게 이게 잘 맞는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제가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뭐 아직 뭐 결혼 막 이거 생각은 아닌데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했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본인 탓을 해야지. 저 때문에 안 맞는 거. 그럼. 본인 탓을 해야지. 그 남자 옆에 있는 남자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본인이 버텼다 그래. 아 진짜요? 본인 탓을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요. 네. 내년이야. 네. 내년 3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요.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한들의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어. 그러면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바 같은 거는 해. 알바 같은 거 하다가 그때 3월달 돼서 3월 지나는 터울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봐야지. 그럼 봄 정도 돼서요? 그렇지. 지금은 알바로 떼어나가는 수밖에 없어. 괜히 또 움직여서 돈 까먹지 말고 그냥 3월까지는 잘 버티셔. 그래야 되는 거야. 3월달 정도에 다시 지나가면서 이제 뭐 샵앤샵을 다시 하든지 제 아니면 샵을 하든지 제 샵 본인 샵을 하든지 그때 가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움직인다고 가게짜리 보러 다닌다고 나오지도 않고 샵앤샵으로 들어가려고 다음에 또 옆으로 끼어 들어가려고 그래도 낄 자리가 없어. 그럼 그 부동산도 나가서 말아야겠다. 그쵸? 저도 그거 지금 제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월요일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본인 이미지만 버리는 일이니까 그냥 아싸리? 그거 생각해봤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3월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알바식으로. 알바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숨가쁘게 살았어, 본인이. 아주 돈만 쫓아서 살다 보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행복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어, 지금. 제일 또 중요한 점이 그거라는 거야. 문제점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얼마나 불쌍해. 여유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지? 얼마나. 돈을 쫓아서 살다. 그래. 근데 그렇게 쫓아 살았는데 내 거 뭐 남은 거 지금 있어? 없잖아. 없잖아. 없어. 그렇게 일만 쫓고 돈만 쫓아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지금. 고작 뭐 가게 조그만 평수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도? 라고 해도 본인은 성공한 거야, 사실은. 누가 도움을 주지도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인복도 없는 것 같고 약간. 맞아. 나는 부모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없어. 인복도 없어 사실. 그렇다고 돈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복도 없어 사실. 박복해. 그래도 이겨내고 사시는 거는 참 대단하신 건데 안쓰러워. 응? 자, 요만큼은 진짜 잠시 잠깐이라도 내 시간도 없었고 내 여유도 없었다 그래. 근데 그럼 앞으로는 잘 사셔야 되잖아, 그치? 지난 건 지난 거고.
3월달 지나서는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서 내가 일러줄게. 잘살수 있어. 그리고 그때 감사합니다. 샵이든 내 샵이든 그것도 방향을 보고 터를 보고 시기를 보고 때를 보고 시작을 했고 다시 재개해야지. 3월 지나서. 그리고 옆에 아까 남자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거, 네. 지금 떨어질려도 떨어질 시기도 아니고 또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 아니니까 나한테 인생에서 자꾸 사이클을 보자면은 내가 고력을 겪어야 되는 시기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간다라고만 생각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개월수 한 3, 4개월 동안은 구정 지날 때까지는 알바식으로 해서 놀지는 말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면 돼. 또 궁금하고 있어요? 혹시 저거 말고 저 오빠 한 번 물어봐도 되나? 그냥 시험이 있는데 나이만 얘기해봐. 7, 8년? 됐어. 거기까지. 18년생이고 성씨만? 내년 1월 달에 그 경찰 진급 시험이 있는데 그게 진오빠야? 네네 진오빠. 그거 내가 방법 좀 이따 일러줄게. 진급이야? 네, 진급 시험. 진급 시험? 네. 내가 이따가 다 끝나고 와서 어차피 저기 같이 가실 거니까 그때 일러드릴게요. 네, 네.